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샤오미에서 출시된 샤오미 치유 360 음파 진동 칫솔 오라클린 T1 이라는 제품입니다. 우선 제품 구성품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관 케이스, 전동 칫솔 본체, 여분 칫솔 2개, 충전기, 설명서, 네, 전체 구성품이고, 제품을 외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전동 칫솔이기 때문에 그립감이 좋고요, 작동 스위치와 음파 단계 5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데일리, 프로클린, 라이트닝, 마사지, 센스티브. 뭐 종류별로 자신이 이 안에 칫솔 상태에 따라서 종류를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작동법은 간단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위에 있는 헤드의 모터가 미세한 진동과 함께 움직이게 되고, 밑에 모드를 골라서 지금 워낙 진동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소리로는 구분이 힘드실 수 있는데, 모드에 따라서 진동이 되는 진동 주파수가 달라지고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잇몸 상태나 치아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착은 당연히 칫솔 자체가 모양이 있습니다. 하단에 모양에 맞게 꽉 집어 넣어주면 칫솔 장착은 간단하게 되고요. 충전은 충전기에 그냥 올려 놔주면 충전이 되는데, 문제는 충전을 했을 때 LED 인디게이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현재 충전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완충이 되면 뭐 LED가 꺼진다거나 불이 켜진다거나 어떤 알림이 있어야 되는데 LED 인디게이터가 없다는 점은 좀 아쉽고요. 보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행시나 보관할 때 열고서 분리한 후 넣고 담아주고 닫고 사용하시면, 뭐 집에서도 이렇게 보관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외부 보관이 좋고, 여행을 한다거나 뭐 이동을 할 때 보관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동에 대해서는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